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섭리와 뜻이 계셔서 47년 전에 뉴욕 땅에 교회 협의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셨던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48회기 회장 36대 이사장 이침식을 갖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지난 47회기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역 사랑하며 신실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문석구 회장님 그리고 모든 인실행위원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추진했던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롭게 시작된 교역 48회기 회장 김희봉 목사님, 이사장 36대 김일태 신임 이사장님, 두 분의 부회장님, 모든 임실행위원들, 저들 모두를 하나님 한 회기 동안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도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화합하며 덕스러움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심을 배제하고 공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교역은 동포사유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 침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역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뉴욕 교협에는 새로운 희망을 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를 성령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